대천 리손 포레스트에 왔습니다. 제가 예약한 방은 포레스트로 숲속에 있습니다. 숲속에 있어서 카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식당도 있고 카트 대기하는 곳도 꽤 넓습니다. 스파는 퇴시로 들리기로 합니다. 카트 타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2시 30분쯤 왔는데 먼 곳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엄마 있으면 저는 아침에는 여기 공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여기 걷는 분들이 그리 신달래다. 운동하면서 네, 천천히 걸어오시는 분들이 이게 산수위 아니야 아까? 여기 오른쪽이 여기가 그 집으로 나왔던 겁니다. 아, 여기가 붉은색의 네. 집. 아, 우리 집 그래? 어디요? 너무 멀어. 저 터널이 그렇게 유명하다며. 네. 이 터널이? 네.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이 터널. 밤에 불 들어와. 예, 26동 1호인가요? 예. 배정받은 방은 26동 1호. 1층에 있는 5인 기준 작은 방입니다. 침대가 있는 거실 방에 소파 탁자가 있습니다. 낮은 층이라 뷰가 좋진 않네요. 우와. 샤워실에서 하수도 냄새가 좀 나는 거 외엔 물도 잘 나오고 깨끗했습니다. 비누, 샴푸, 린스, 바디워시만 있습니다. 온돌방은 3명 정도 잘 수 있는 크기에 침구류도 3개씩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만 있어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가능하고 물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큼직한 TV와 장식용 벽난로가 있습니다. 난 뭘 가지고 내렸었니? 부부의 세계 촬영지를 지나서 산책하러 가봅니다. 숙소가 이렇게 많은데 평일에도 예약하기 힘들었습니다.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수선화도 예쁘게 펴 있습니다.
숙소에서 내려오는데 10여 분 걸렸는데 다 둘러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묵게 되면 호텔 동으로 해봐야겠어요. 체크인 할 때 못 본 웰컴 센터 대충 둘러봅니다. 오락실, 편의점, 부산온몸, 이식당 등이 있습니다. 대충 둘러보고 숙소로 걸어 올라가 봅니다. 시크릿 가든 촬영지라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숙소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이라 20여 분 걸렸습니다. 잠시 쉬고 저녁 먹으러 다시 내려왔습니다. 들밥에라는 한식당입니다. 보리굴비 꼬막무침이 들어있는 세트 메뉴와 한상 차림 주문해 봅니다. 어떻게 이거 좀 해? 그걸로 해요? 저기 식사 후 호텔동 로비에서 야간 조명 들어올 때까지 쉬는 중입니다. 숙소로 두 번째 걸어가는데 오르막은 힘듭니다. 숙소 주변에 있는 별동 카페에 가봅니다. 어? 저기도 터널 있는데? 풍경이 잘 안 보여서 낮에 와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난방이 자동인 줄 알았는데 수동이라 추워서 자다 일어나서 켜고 잤습니다. 조금 추웠지만 산속이라 조용하고 기분도 상쾌합니다. 침대에 적응했는지 이제 온돌에서 자면 몸이 쑤십니다. 조식도 걸어서 갔다가 올 땐 카트를 이용했습니다. 카트는 입퇴실 무료이고 1회 무료 이용권을 줍니다. 호텔동 지하 1층에 있는 몬도 키친. 조식 석식 뷔페만 하는데 석식 79,000원, 조식 39,000원입니다. 이쪽인가? 7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식당도 넓습니다. 어린이 메뉴도 많이 보이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내 거도? 아니야, 나 이거도 여기서 처음 보네. 비싼 데라 처음 보네. 9시쯤 체크아웃하고 해브나인 스파로 가봅니다. 여기서 끝나본데?
사우나 7시, 실내 스파 9시, 실외 스파 10시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물 온도는 탕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적당한 온도였고 한겨울엔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언니 여기가 이쁜데? 언니! 유수풀은 아이들용이라 덥지 않습니다.